네, 이거요, 이거요. 보세요, 보세요. 두께 보세요, 이거 살밥. 이만한 거를 먹어볼까요? 아우, 맛있죠? 고갈비죠, 고갈비죠. 정말 두툼하죠. 사실 요즘에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과일값 올랐죠, 고기값 올랐죠. 안 오른 게 없는데 이동산 고등어는 물가를 잡았습니다. 맛있죠? 아! 아 누가 했는데? 감칠맛 난다, 진짜. 아, 역시 17년. 홈쇼핑 17년 다릅니다. 그럼요. 아, 이유가 있어요. 55년 그 노하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운 날씨 깔깔한 거. 맞아요. 내일은 또 비 온대요. 깔깔한 거 땡기잖아요. 그리고 국이라든지 찌개 뭐 이런 거 끓일 때도 묵은 김치 하나 넣으시고요. 네, 이렇게 도톰하게 넣으셔도 네. 진짜 오랫동안 끓여도요. 얘는요. 쉽게 이렇게 막 흐스러지지가 않는다는 거. 이게 이거. 바로 국내산이고요. 네. 국내산에 보니까 네. 담백해요. 오, 여기다가 싹 김치 하나 요래서. 아, 이거. 야, 묵은지하고. 묵은지랑. 네. 이렇게. 묵은지 김치찜. 고등어 넣고 기가 막히죠. 맛있다. 아, 맛있어요. 칼칼한 게. 국물까지. 역시, 더울 때는. 와.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산 고등어니까 국물이 느끼하지 않아요. 담백하고 칼칼하고 맛있어요. 이게 뭐였어? 예. 아, 녹차밥. 하나 올려줄게, 하나 올려줄게. 이렇게. 뜨거워. 네. 하나 올려줘, 밥에다. 싹 올려가지고 비리지가 않아, 비리지가 않아. 이게 녹차물을 먹어도 맛있죠? 입맛 없을 때 물 많아서 그냥 김치밥 드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시원한 녹차물 우려서 고등어 구워서 드세요. 역시 국내산이 쫄깃해. 그렇죠. 탱탱하죠? 달라요. 삼삼한 게 짜지도 않고 55년 간잽이 딱 노하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어 한 마리만 있으면 집안에는 밥상이 바뀝니다. 예. 보세요. 뭔가 허전하지요. 뭔가 대접 안 받는 기분이 드는데 가운데다 예. 이렇게 고등어 하나 올렸을 뿐인데 어떠세요? 이야. 진짜 대접 받는 기분. 뭔가 예. 준비한 느낌. 예. 이런 느낌이에요. 1,150원 한 팩의 그 가격이잖아요. 예. 이렇게 두 마리만 구워냈을 뿐인데 어때요? 식탁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17년 동안 살아남죠. 우리 고객님들이 얼마나 깐깐하신데 입맛이. 자, 홈쇼핑 역대 최다 구성. 네. 아우, 큰 걸로 대사이즈로 34cm 대회입니다. 손질 나해서 보내드리는데 역대 최다 32배. 한 팩당 가격 1,150원. 싸다. 국내산 예, 고등어인데 큰 사이즈인데 네. 이렇게 알뜰한 가격으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 놓치지 않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십시오. 저희 32패 역대 최다 구성으로 저희 한 팩당 가격 1,150원 꼴로 쏘겠습니다.